예, 이번 2부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유지웅 책임 연구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8월 방금 전에 뭐 뜨거운 이 시장을 저희가 기대하고 네. 있다고 하는데 저희 뭐 뜨거운 게 두 개 있죠. 그 바비 정호 교수님과 이 8월의 시장. 그만해요. 네, 유지웅 연구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전 네. 개인적으로 위원님 오늘 꼭 뵙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보문고를 지나갔는데 네. 어? 저의 눈에 싹 들어왔던 책 이름이 하나 있더라고요. 네. 이게 지금 모빌리티에 투자하라. 마침 저도 포트폴리오 좀 바꿔볼까 하는데 딱 제목이 모빌리티라는 단어와 투자하라라는 얘기가 있어서 어, 이 책 재밌겠다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게스트의 저자분이세요. 또 특별히 알고 보신 거 아니겠습니까? 딱 노리고. 아, 그랬군요. 모빌리티 투자하라. 네. 그래서 저는 제 현대차를 말씀하시는 건가 하고 봤더니 오늘의 주제 테슬라입니다. 지금 테슬라 네. 투자하라는 뜻입니까? 저는 일단은 이제 상반기에는 굉장히 좀 이제 지지부진한 상황이긴 했었는데 예. 하반기에는 사실 이제 앞으로 현대 그 앞으로 이제 테슬라가 그동안 보여준 현대 테슬라요? 합병을 했나요? 이제 말이 좀 잘못 나왔네요. 테슬라요? 예, 테슬라가 이제 보여줄 것들이 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 그래서 이제 주가도 사실 이제 지금 눌려 있었던 것들이 좀 이제 회복이 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밸류에이션이 그쵸. 다른 완성차 업체들보다는 훨씬 높은데 그럼에도 주가가 좀 눌려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렇죠. 일단은 이제 기존 완성차 업체들이랑 같은 맥락에서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일단은 이제 전기차 업체이기 때문에 네네. 시작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기존 이제 완성차 업체들은 사실 이 내연기관이라는 틀 안에서 그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 사실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네. 예. 그리고 전장화 부분에서도 사실 어느 정도 이제 그 단계에서는 이제 완성이 된 상태인데 하나하나씩 더 나아가다 보니까 회사는 이제 또 산업 자체는 비대해지고 그 다음에 성장성은 이제 더 높아지지 않은 그런 상태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추구할 수 있는 이윤의 폭은 이제 적다 보니까 밸류에이션 좀 적어지는 이제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난 것 같고 이 전기차라는 산업은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앞으로 모든 이제 자동차 시장이 이제 연간 8천만 대에서 9천만 대 정도 하는 시장인데 이 시장이 이제 전부 다 전기차로 바뀔 수 있다라는 가정을 이해를 하게 된다라면 사실 업사이드가 굉장히 커지죠. 네. 근데 예. 이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측정할 때 현대차의 밸류에이션은 자동차가 네. 유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것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을 측정한다면 네. 테슬라는 전기차 플러스 알파를 많이 감안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이 높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예, 그 말씀하신 알파라는 게 완전히 다른 회사예요. 이제 네. 기존 회사들은 사실 소비자에게 자동차는 소비재죠. 소비자에게 기존 틀에 박힌 그런 제품들을 제시할 수밖에 없어요. 예, 이미 네. 이제 규모의 경제가 이제 완성이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로지 소비자를 위해서 예. 만든 이제 그런 시스템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처음부터 이제 수직 계열화를 이제 추구를 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이게 어떤 것들이냐면은 이제 하드웨어 수직 계열화가 있고 그다음에 네. 이제 자동차 산업 안에서 나타나는 이제 생태계 에서 이제 수직 계열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직접 판매를 하죠. 네, 자동차 그렇죠. 회사들은 예, 예.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사람들한테 파는 게 아니고 딜러들한테 파는 그렇죠. 겁니다. 판매 방식 차이가 있다. 그렇죠. 예, 예. 예, 거기서 일단 기본적으로 판매의 이제 유연성이 좀 이제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일단 하드웨어에서 가장 큰 거는 이제 배터리. 네. 지금 이제 대다수의 자동차 업체들은 배터리를 외부에서 공급을 받죠. 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부터 이제 배터리를 내재화하는 그런 이제 비즈니스를 추구를 해 왔었던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생태계 관점에서 그리고 말씀드린 이제 하드웨어 관점에서 그리고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게 있죠. 그 OTA 기능이라고 해서 무선 업데이트 기능.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폰 유저분들은 이제 좀 많이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앞으로 이 테슬라 차량에서 발생 그 나타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거에서 이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좀 많이 큰 만족감을 느낄 수가 있는 건데 기존 메이커들이 기존 내연기관 메이커들이 제시하고 있는 전기차들은 사실 이것과는 아직까지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차이가 좀 있다. 그렇죠. 예. 근데 위원님, 그래도 지금 기존 다른 자동차 회사들이 뭐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GM도 마찬가지고 세계 거의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우리 전기차 변환하겠다. 네. 우리 테슬라와 경쟁하겠다. 예.
뭐 테슬라보다 우리가 뭐 설비 시설은 더 많지 않느냐? 그렇죠. 이렇게 지금 경쟁자로 나오고 있는데, 네. 테슬라 위협 아닙니까? 일단은 이제 몇 가지 이제 시장에서 저희가 발견할 수 있는 수치들 그런 것도 먼저 얘기를 해보면 이제 마켓쉐어라는 개념이 있죠. 네. 이제 마켓쉐어가 이제 테슬라가 사실 굉장히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전기차 판매가 시장 자체가 25만 대였는데 테슬라가 20만 대를 했어요. 네. 대단한 거네. 1600만 대 시장이에요. 근데 어차피. 여기서는 이제 어떤 일이든 이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사실 25만 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켓쉐어가 이제 80%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빠지기 시작을 하는 게 사실 정상입니다. 네. 글로벌 마켓쉐어는 지금 이제 테슬라는 25%고요. 예. 그래서 미국도 일단은 좀 수치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왜냐하면은 다른 메이커들이 지금 작년에 미국에서 5만 대밖에 안 했다라는 거거든요. 예. 네. 전기차를. 그러니까는 사실 아무도 적극적으로 전기차를 하나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말만 했네요. 보조금이라는 작년에. 게 예. 그래서 예, 예. 이게 왜냐하면은 자동차 업체 입장에서 이게 보조금을 안 주니까 이게 적자 차종을 판매를 하기를 꺼려하는 거거든요. 예. 개발도 일단은 주력 차종으로 안 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중에서 굉장히 좀 앞서 나간 편에 속하는 현대도 사실 이제 코나 EV, 기아의 니로 EV 이런 차종들이 지금 미국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주력이라고 생각하는 이제 펠리세이드나 예를 들면 제네시스 GV80 이런 것들은 아직 전기차 개발이 이런 급에서는 지금 이제 양산이 네. 전혀 안 되고 있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뭔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여기서 뭐 이런 것들이 이 메이커에서 하나, 저 메이커에서 하나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일단은 뭐 수치적으로는 마켓쉐어가 좀 빠지는 것처럼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그런 일들이 조금 많았어요. 예, 특히 이제 포드 자동차가 뭐 차종 하나 내놓고 그 다음에 이제 F-150이라는 픽업 트럭 아시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네. F 그 연간 이제 80만 대 정도 미국에서 팔리는 차종이거든요. 미국은 이제 픽업 트럭 시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중에서 네. 가장 많이 팔리는 건데 이걸 이제 전기차로 판매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시장에서는 사실 좀 환호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 이 차는 아직 전기차 전용 플랫폼으로 만들어지는 차가 아니에요. 내년에 나오는 거거든요. F-150은 메이커가 어디 차인가요? 이제 포드. 포드. 아, 포드 거인가요? 예. 예. 아.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반기에 좀 집중돼서 나타나다 보니까는 이제 테슬라가 이제 모멘텀을 좀 잃은 구간들이 좀 나타났었던 것 같은데 네. 하반기에는 사실 이제 테슬라도 기존에 하고 있었던 사업들도 좀 더 이제 가속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지금 이제 뭐 신공장 이제 가동하는 게 아마 좀 가장 큰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전기차 이제 변환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큰 모멘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그 나라에서 보조금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 바이든이 예산 집행 관련한 여러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네. 전기차 보조금이 빠져 있었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네. 미국은 자동차 왕국인데 네. 그 왕국에서 그럼 중국은 저렇게 전기차 치고 가는 거 뻔히 보고 있으면서 네. 보조금을 뺀 이유가 뭐 남다르게 있나요? 제 생각에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가 네. 있는데 일단은 그게 끝까지 이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사실 이제 예.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기존 제 정권에서도 보조금이 있었습니다. 네. 누적 기준으로 20만 대까지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현대는 2만 대를 했습니다. 대부분 메이커들은 사실 참여를 아까 말씀드린 듯 시장에 참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여력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 네. 네. 내년에 이제 말씀하신 내용은 내년에 다시 이제 더 결정이 돼도 충분한 이제 이슈다라고 이제 보시면 시간을 좀 확보를 하고 있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자국 기업들인 네. 제너럴 모터스나 포드나. 포드 자동차가 사실 올해는 의미 있게 팔 전기차 별로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네. 그럼 사실 본격적인 승부는 어떻게 보면 내년이 올해랑은 사실 굉장히 이제 크게 달라지겠죠. 사실 내년이라고 해도 본격적이다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진검 승부는 네. 보조금이 없어질 때입니다. 그때부터. 그런데 위원님 네.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와 보면 네.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실적이 잘 나오면은 뭔가 좀 모멘텀을 받을 줄 알았는데 주가는 좀 뭐 지지부진해요. 오히려 하락도 하고. 그래서 일단 그 실적을 한번 좀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자료
이제 봐주시면은요, 일단 왼쪽 그림이 이제 매출액 그림이고요. 2분기 이제 매출액이 120억 불 정도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14조 원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두 배 정도 오른 수치. 라고 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이제 13억 달러 정도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4조, 1.5조 정도의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을 이제 기록을 했고요. 그다음 영업이익을 살펴보실 때 이제 테슬라 투자자 분들께서 가장 좀 걱정이 많으셨던 부분들이 이 이제 CO2 크레딧 매출이 있습니다. 네. 탄소 매출권이라고 보시면 네. 되고요. 전기차를 만들지 않은 다른 업체들한테 판매를 하는 거죠. 이거 제외하면은 차 팔아서 돈 번 건 없는 거 아니냐라는 거였는데, 이번 분기에 이제 영업이익을 봤을 때는 사실 그걸 제외하더라도 거의 1조 원 이상 이제 영업이익이 네. 차를 판매해서 나온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려는 사실 이번 분기에서 이제 없어지기 시작을 했다라고 이제 일단 저희는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시적으로 뭐 어제 그제는 좀 이제 장 자체가 뭐 중국 시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흔들렸었던 기술주 전반적으로 흔들렸었던 그런 영향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일단 이제 기존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자율주행이라든가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뭐 고도화된 언급을 원했었던 게 아닌가. 혁신적인 뭐 발언 뭐 이런 것들 그렇죠. 뭐 예를 맨날 뭐 한다고 금방 그렇죠. 한다고 했잖아요. 네. 올해 나온다 뭐 맞아. 뭐 할 거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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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사실 그런 걸 지금까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거고 오히려 긍정적인 거는 이제 그 CEO인 이제 네. 일론 머스크가 이 컨퍼런스 콜에는 이제 앞으로 안 나와도 될 것 같다라는 톤을 네. 내비쳤습니다. 아, 그게 긍정적인 뉴스입니까? 그렇죠. 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안 나온다? 그렇죠. 이게 긍정적인 여러 가지 예, 이제 예. 해석을 했을 수가 있는데 예, 예. 보통 애플이나 이제 그런 업체들도 CEO가 이런 발언을 하면서부터 이제 나오지 않았고 그다음 회사는 이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어서 그런 터닝 포인트라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고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뭐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 드디어 차를 팔아서 뭐 1조 원 분기에 그렇죠. 영업이익이 예. 나오고 있기 예. 때문에 본격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에 좀 뭐 들어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는 네. 테슬라 주가 좀 뭐 탄력을 좀 받으려면은 어떤 트리거가 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지금 일단은 제조업체이기 때문에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네네. 많이 팔려면은 이제 공장이 가동이 되어야 되고 지금 공장이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미국에 65만 대짜리 캐파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에 45만 대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제외하고 베를린이랑 이제 텍사스랑 두 개가 거의 다 이제 그 완공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나온 이 공장들에서 나오게 되는 모델들이 이제 모델 Y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4분기 정도부터는 일단 생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부분은 이제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제 확인을 해준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이 공장들이 이제 예정대로 원활하게 가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이 공장들의 특징은 기가프레스라고 해서 예전에는 이제 그 자동차가 이 프레임이 여러 개로 되어 있어서 이거 용접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이제 테슬라가 추구하는 거는 용접을 하지 않고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의 프레임을 찍어내거든요. 네. 그럼 그걸 위해서 이제 기가프레스를 도입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유추하실 수 있을 건데 이 공장 가동률이나 생산성이 엄청나게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테슬라가 4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지금 영업이 예. 1조라고 치면은 좀 차량 대수도 늘리면서 예. 뭔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네. 전망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 4분기는 그게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3분기는 모델 지금은 이제 모델 그 3랑 모델 Y가 대부분의 볼륨을 차지를 했는데 이전에는 이제 모델 S랑 모델 X가 있었잖아요. 네, 더 큰 네. 것들 이제 10만 불이 넘어가는 차종 요 차종들이 최근에 리프레시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성능도 현격하게 올라갔고 그 차종들이 2분기에는 거의 판매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그 차종들이 일단은 3분기에는 네. 판매가 좀 본격화되면서 믹스가 크게 개선이 될 것으로 지금 보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걱정도 있어요. 네. 이제 모델 Y를 이제 퍼블릭하게 출시하기 위해서는 네. 단가를 낮춰야 되는데 단가를 낮추려면 차량 자체를 이제 식판처럼 한 번에 찍어내야 되는데 네. 이게 모든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바뀌었을 때는 먹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대로 그동안 그럼 자동차 회사들이 왜 가격을 싸게 만들 수 있는 식판처럼 만들 수 있는 그 한 번에 찍는 그걸 안 했느냐? 바로 왜 그러냐면 차가 사고가 났을 때 때문이거든요. 네. 한 번 다른 차랑 사고가 나면 내가 앞 범퍼 부분만 찌그러졌어요. 그럼 그것만 사실 부품 떼다가 붙이면 되는데 그렇죠. 이걸 한 프레임으로 만들지 않았던 건 이걸 통으로 바디를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모든 자동차가 완벽하게 전기 자동차로 아니 자율주행 모드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전운전을 하지만 상대방이 사람이 운전하기 때문에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모델 Y가 나중에 이게 AS 과정에서 큰 클레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이 일단 이제 해석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FSD 기능을 보통 탑재를 많이 하죠. 그래서 일단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 차량은 일반 차량보다 사고 확률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까지 이제 감안을 하게 되면 모수가 지금 별로 없잖아요, 테슬라가. 이제 차량이 깔리는 대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제 뭐 그렇게 통계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그 4분기에는 그럼 테슬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장들이 가동되면서 네. 뭔가 탄력을 받을 걸 전망하셨는데 예. 그럼 이렇게 테슬라가 만약에 앞서가게 되면 예.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좀 전망을 좀 다운 시켜야 되는 건가요? 테슬라의 특징은 이제 그런 이제 외형 성장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생태계 통합이라든가 아니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합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기존 자동차 업체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빨리 따라가야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이제 치고 나가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이제 필요하고요. 만약에 통합을 할 수가 없다, 이제 기술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네. 되면은 기술이 있는 이제 IT 업체들이랑 빠른 협업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빠른 협업이 필요하다. 그렇죠. 예. 해결이 자체적으로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그럼 뭐 지금 글로벌 라이브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옛날에 우리나라 기업들 그 애플카 얘기 네네네. 전화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전화 좀 오다 말았다 뭐 이런 말들이 아니 그때는 이제 애플의 어떤 자율주행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이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애플이랑 협업을 해야 된다 이런 가정 자체가 굉장히 약했어요, 사실. 애플이 기본적으로 뭐 자율주행이 얼마나 잘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레코드 자체가 없잖아요. 없죠. 아, 그렇네요. 예. 네. 네, 그래서 막연한 그런 기대감이 좀 사실 좀 컸었던 것 같고요. 네. 지금 이제 기술이라는 거는 사실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거 자율주행 기술 어느 정도 이제 프로그레스가 있는지 그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 건데 현대차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앱티브사랑 JV를 만들어서 네. 앱티브는 이제 미국의 티어1 부품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네. 조인트 벤처 이름 이제 모셔널이라는 이제 로보택시 회사인데 여기서 나오게 되는 이제 기술에 대한 이제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 자율주행 투자를 지금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는 훨씬 더 비싼 값에 이걸 사와야 돼요. 네. 그때는 완성된 자율주행 시스템을 가져와서는 이거는 복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초기부터 이제 들어가는 게 맞는 예. 거고 초기에 기술이 없기 때문에 기술이 있는 미국 업체랑 협업을 했는데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다. 네.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사실 자율주행에 가장 앞서 나간 회사라고 불리는데 네. 좀 자율주행 얘기는 좀 쏙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자율주행 기술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은 이제 그 OTA 기능에서 좀 파생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네. 소프트웨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FSD라는 그 기능들이 나중에는 이제 로보택시를 이제 할 수 있는 기능들까지 업데이트가 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또 두 가지가 있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오로지 이제 비전 센서만 갖고 별다른 이제 추가 센서가 들어가지 않고 보는 것만으로 이제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이제 인공지능으로 이제 네. 차를 움직이게 하겠다라는 전략이고 또 한 축에는 또는 이제 테슬라를 제외한 대다수의 이제 자동차 업체들은 여기 라이다 센서를 달아요. 네. 라이다 센서는 사실 이제 지도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에 대한 이제 데이터가 없으면 사실 이거는 성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조건적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가게 되는데 테슬라는 이제 일단 최근에 AI 데이에 대해서 좀 이제 날짜를 언급을 했어요. 오늘 언급을 한 것 같은데 네. 아마 8월 20일 경에 나오는 것 같은데
그때 일단은 이제 지금까지 해왔었던 거에 대한 이제 뭐 그런 성과나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나게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나머지 진영에서는 사실 오늘 어저께 이제 포드가 발표한 내용 중에서 자신들이 투자한 아르고 AI라는 이제 그 자율주행 유닛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앞으로는 이제 리프트 네. 공유업체랑 이제 협업을 해서 로보택시 사업을 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밝혔습니다. 사실 지금 뭐 공유업체 말이 나와서 네. 질문 드리는데 공유업체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자율주행이 되면 공유업체가 의미가 있을까요? 다들 자율주행이면 뭐 서로 차를 그냥 그렇죠. 하면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나는 뭐 테슬라가 완전 자율주행이 되면 우버는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심플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런데 이제 모두가 테슬라 오너가 아니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만약에 이제 테슬라가 정말 잘 돼서 세계를 지배해서 마켓 시어가 100% 되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리는 일이고. 일단 이제 테슬라 오너를 하더라도 모두가 내 차를 다른 사람이 타기 원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은 그런 부분에서 한계가 있고, 그 다음에 이미 우버나 리프트는 이제 플랫폼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사실 이제 사회에 침투를 하고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제 이제 그들만의 브랜드 가치가 어느 정도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저 베이스가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뭐 테슬라 로보택시가 나온다 하더라도 손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제 침투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포드 자동차 말씀드린 부분에서도 리프트와 협업하고 있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현대도 사실 그 아마 이제 리프트랑 협업을 하게 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자율주행 JV 모셔널이 이제 리프트랑 협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말씀을 정리해보면 일단 8월 20일 경에 오늘 네. 발표된 거죠. 네. AI 데이를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 기술 관련 언급도 네. 좀 있을 것 같고 예. 거기서 좀 뭔가 좀 좋은 쪽으로 나와야 테슬라 주가는 좀 탄력을 좀 받겠죠. 그렇죠. 예. 근데 지난 이제 작년에도 이제 배터리 데이가 이제 열리기 전 한 달 정도는 주가 퍼포먼스 굉장히 좋았어요. 아, 기대감. 예. 저희가 좋아하는 단어죠.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막상 그 열린 다음 날부터는 주가 좀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예. 뭐 구조적으로 빠진 건 아닌데 일단 이제 기대감이 보통 선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렇죠. 테슬라가 요즘 중국 시장에서 약간 주춤하잖아요. 네. 그 분위기는 앞으로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은 아주 뭐 이제 테슬라가 제 상반기에 나왔었던 것들은 좀 노이즈가 좀 많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리고 보시면은 노이즈라는 게 판매 대수가 테슬라가 이 분기 중에서 그 매 모든 월이 다 고르게 판매가 안 돼요, 사실. 네. 1월부터 3월이면은 보통 3월, 6월, 이제 그다음에 9월, 12월에 판매되는 수치들이 그 전 두 달 이제 동안 판매된 것보다 두 배 이상 판매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 이제 중국에서도 판매해서 매월 발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상반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에도 별 문제가 없지 않을까 걱정할 수는 아니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건 판매량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이제 원래 더 많이 팔려면 더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장 증설 계획들 같은 것들이 꽤 있었었는데 그게 이제 아니 지금 공장 증설은 지금 이제 모델 3랑 모델 Y랑 해서 연간 45만 대 캐파 작년 연말 기준으로 만들어져서 네. 모델 Y가 사실 올해 처음 생산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오래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지가 이제 뭐 6개월밖에 안 됐고 그렇게 된 후에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사실 45만 대 이상으로 캐파를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는 뭐 수치가 정확하게 이제 업사이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마 좀 올라가는 수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네. 뭐 하반기를 뭐 기대해 볼 수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래도 리스크란 게 있잖아요. 테슬라에 있어서 좀 가장 큰 리스크는 그렇죠. 어떤 걸 봐야 될까요? 테슬라의 이런 이제 그 사업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사업의 속도 아니면 추진력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이제 CEO 개인의 역량이 굉장히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일론 머스크 개인의 역량이. 그리고 근데 이제 테슬라 투자자 입장들에서는 사실 이제 테슬라라는 기업만 보지 않아요. 이 CEO가 하고 있는 다른 것들까지 보거든요. 예를 들면 스페이스 X라든지 아니면 스페이스 X에서 속해 있는 스타링크라든지 인공위성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좀 더 기대감이 항상 더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지금 테슬라의 뭐 스페이스 X가 테슬라의 펀더멘트 움직인다라는 건 전혀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이 CEO의 이제 역할이 바뀌거나 그런 경우에는 사실 주가가 일시적으로 좀 변동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거는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그래서 뭐 이제 뭐 기업 입장에서는 한 기업이라는 건 사실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유지웅 책임연구원님 책에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익숙함과의 결별. 그러니까 자동차 시장을 우리가 앞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어떤 뷰, 어떤 네. 방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한마디 저희에게 조언 하나 해주시고 가신다면.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하던 것들이 다 바뀌는 구간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이제 내연기관은 지금은 이익 굉장히 잘 나와요. 올해 내년 굉장히 잘 나오고 근데 이것들이 이제 영속 지속이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는 사실 이제 이거에 따라 주가 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 이제 사업이 굉장히 크기 산업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이유를 봐야 됩니다. 2024년, 2025년에는 어떤 업체가 어떤 구도로 이제 마켓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을 것인지에 대한 스터디가 굉장히 좀 필요한 것 같고 테슬라의 경우가 그런 것을 스터디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좋은 사례인 것 같습니다. 반대로 지금 이제 폭스바겐이나 다임러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분기 실적만 하더라도 뭐 9조, 7조 이렇게 냈거든요. 엄청난 네, 실적을 냈어요. 실적은 좋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정말 지속 가능한 것인지 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제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거고 반대로 테슬라가 정말로 이번에 이제 1.3조밖에 한 개 이익을 몰아쳐서 내서 1.3조가 나온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공장 건설 중인 게 두 개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것들까지 다 가동이 됐을 때 이익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를지 그 다음에 이제 FSD가 정말로 판매가 많이 됐을 때 이익이 어느 정도를 차지하게 될지 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는 밸류에이션을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지금 이제 테슬라나 아니면 기존 업체들 간의 간극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결국에 유지용 책임 연구위원님께서는 지금 모빌리티에 투자하라. 앞으로 전기차로 맡기는 커다란 흐름은 멈추지 않을 테니까 네. 이 전기차 쪽으로 투자를 하라. 저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큰 맥락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고요. 네네. 그 안에서 이제 다이내믹스도 좀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완성차 업체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제 앞으로 모든 이동수단은 다 전동화가 되거든요. 네. 자동차뿐만이 아니고, 이제 비행기라던가 아니면 다른 모든 이동수단이 이제 내연기관은 감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좀 사실 또 포괄적으로 저희가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 것도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테슬라 주주 여러분들은 뭐 우리 유중 책임 연구원님의 말에 따르면 3분기나 4분기 그래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 좀 희망차게 그렇죠. 좀 봐야 된다. 맞습니다. 믿습니다. 예, 테슬라의 가장 큰 위협이 그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됐으면 하는 작은 소망도 네. 같이 하면서 유지용 책임 연구위원님과 이제 테슬라에 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광고 보시고 3부에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장우석 본부장님과 함께 미국 주식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백신 1차 누적 접종자가 오늘 오전에 1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9월까지 모두 2,300만 명이 접종을 끝내야 하는데 이 접종 속도는 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920년대가 떠올려지는 지금의 모습. 코로나 이후의 시대. 우리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할까?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 이경수 사단의 최고 애널리스트들과 함께 필기하며 공부하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여러분의 하반기 수익률을 책임질 총 24강의 투자 전략. 페이지 2 앱에서 확인해 보세요.